제가 오랫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영상을 못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거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영상을 못 올린 이유는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엄청나게 큰 금액을 사기당했기 때문에, 네, 요즘 대출 사기 많이 유행하는 거 아시죠? 대출 사기가 요즘 엄청 많아요. 근데 저도 그걸 당해가지고, 그것도 아는 지인한테 당했어요. 1200만 원이나 당했는데, 너무 큰 금액이잖아요, 1200만 원은. 심지어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도 붙고, 그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제가 그래서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그것 때문에 영상 못 올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따로 찍고 있고요. 네.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핸드폰을 부시고 싶을 정도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많이 안 좋죠. 어쨌든,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상 꾸준히 올릴 수 있으면은 영상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아직 무슨 영상을 올릴지도 준비를 못했어요. 맨날 똑같은 영상만 올릴 순 없잖아요? 시청자들의 재미를 위해서 똑같은 영상은 올릴 수 없고, 재밌는 영상을 올려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컨텐츠, 그러니까 컨텐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아, 진짜 항상 감사드려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여기서 영상을 끝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